울산 해변에서 파도에 휩쓸렸던 모녀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. 백사장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크게 밀려오는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건데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이런 너울성 파도 위험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.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구자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해경 구조대원이 파도에 휩쓸린 여성에게 달려갑니다. 거센 파도에 구조대원조차 휘청거립니다. 어제 울산의 한 해변에 앉아있던 70대와 40대 모녀가 파도에 휩쓸렸다 구조됐습니다. 2016년 9월에는 강원 고성 해변을 걷던 아이들이 파도에 휩쓸려 10살 난 아이가 숨지기도 했습니다. 모두 9월에 발생한 너울성 파도 때문이었습니다. 너울성 파도는 먼 바다에서부터 밀려옵니다. 파도 사이의 간격이 넓다 보니 잔잔한 파도와 구별하기 어렵고 해변에 도착하면 갑자기 큰 파도로 돌변합니다. 가을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 그쯤에 이제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바람이 없는 맑은 날에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12호 태풍 무이파와 13호 태풍 무르복이 잇따라 북상하는 상황.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태풍도 먼 바다에서 너울성 파도를 만들기 때문에 태풍이 많은 9월에는 너울성 파도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. TV조선 구자영입니다.